6조 단경 84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이제 그대들로 하여금 자기 마음의 중생을 알아서 자기 마음의 불성을 보도록 해주겠다. 부처를 보고자 한다면 단지 중생을 알기만 하면 된다. 중생이 부처에 어둡지, 부처가 중생에 어두운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자성을 깨달으면 중생이 바로 부처요. 자성에 어두우면 부처가 곧 중생이다. 자성이 평등하면 중생이 곧 부처요. 자성이 삿대고 삐뚤면 부처가 곧 중생이다. 그대들의 마음이 삐뚤고 굽어 있다면 부처가 중생 속에 있는 것이고, 한순간 평등하고 거두면 중생이 부처가 되는 것이다. 나의 마음에 본래 부처가 있으니 나의 부처가 참 부처이다. 나에게 부처의 마음이 없다면 어느 곳에서 참된 부처를 찾겠느냐? 그대들 스스로의 마음이 부처이니 다시 여우처럼 의심하지 마라. 다시 보죠. 내가 이제 그대들로 하여금 자기 마음의 중생을 알아서 자기 마음의 불성을 보도록 해주겠다. 이제 우리가 이것이 밝아서 이게 분명하면은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습니다.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는 이걸 일러서 이제 부처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발제가 못하면은 이제 뭐 중생이 어떤 것이 있고 부처가 어떤 것이고 이제 이렇게 분별이 되고, 그렇게 분별이 되면 이제 그걸 중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분명하면은 요는 뭐가 없습니다. 뭐 부처라고 하고 중생이라고 하고도 없고 그냥 뭐가 아닌 이게 이제 항상 이렇게 변함이 없죠. 늘이 일이 있을 뿐입니다. 하여튼 이게 분명하면은 뭐 중생이라고 부처로 뭐라고 할게 없고 뭐 이름을 어떻게 붙여도 이름이 진실한 게 아니고 중생이란 이름도 그냥 이거고 부처란 이름도 이거고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분명하고 이게 진실치 않으면은 이제 따로 있습니다. 부처가 따로 있고 중생이 따로 있고 이제 그게 이제 그렇게 하면 그걸 중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뭐 이렇게 망상을 하든 이 실상이 드러나서 여기에 깨어 있든 이게 다 이제 마음의 문제라고 그렇게 이제 또 말을 하니까 뭐 중생도 자기 마음의 중생이고 부처도 자기 마음의 부처다 이제 말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마음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는 이제 뭐 몸이 아니라 마음이다 이제 이런 뜻이겠지만은 그건 역시 이제 분별이고 이름이고 뭐 이거 자체는 마음이란 이름조차도 이게 사실은 맞지가 않죠. 이거는 그냥 이게 이제 한 논리 일이 항상 있을 뿐인 거지. 하여튼 요거 하나가 이렇게 분명하냐, 요게 분명하지 않느냐. 이제 요게 달려 있는 겁니다. 요게 달려 있을 뿐입니다. 이게 분명하면은 뭐 아무 일이 없는 거고, 이게 분명치 못하면은 뭐 이제 다 분별과 차별 세계가 있을 뿐이고, 하여튼 뭐 분별 세계, 차별 세계에서는 뭐 온갖 게다 있고, 온갖 말이 다 있고, 뭐 말할 게 많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분명하면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뭐라고 할게 없습니다. 그냥 늘 있는 일이, 그죠? 뭐, 설법이란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막, 까치 소리가 들려도, 그냥 이거거든. 까치가 우는 소리가 이거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매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이, 전부 그냥 이한개 일일 뿐입니다. 전부가 이 하나 일일 뿐이어서, 요, 뭐, 딴건 없죠.
근데 이제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은 정말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이제 온갖 망상 속에서 헤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들 그대들로 하여금 자기 마음의 중생을 알아서 자기 마음의 불성을 보도록 해주겠다. 근데 하여튼 이걸 마음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몸하고 상대적으로 몸은 모양이 있고 보고 볼 수가 있고 뭐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마음은 모양이 없어서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이걸 마음이라고 하는 이제 이름을 그래 붙인 겁니다. 부처를 보고자 한다면은 중생을 알면 된다. 중생이 부처에 어둡지 부처가 중생에 어두운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 이제 중생은 부처를 모르죠. 분별 망상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에 통해서 이게 이렇게 분명하면은 분별 망상하는 게 뭔지를 알죠. 분별 망상 안 하는 게 뭔지도 알고. 그러니까 부처는 중생을 알지만은 중생은 부처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부처를 보고자 한다면 중생을 알게만 하면 된다. 중생은 부처를 모르지만은 부처는 중생을 알, 왜냐하면 자기가 중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중생으로 살아오다가 이제 여기 한번 개합을 해서 이 일이 이렇게 분명하게 되니까 이제 옛날하고 달라져 가지고 막 일이 없어졌다는 걸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부처는 중생을 알지만 중생은 부처를 모르죠. 그러니까 중생이 부처에 어둡지 부처가 중생에 어두운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제 말이 이제 이건 뭐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말입니다. 하여튼 무슨 말을 하든지 말이 진실한 게 아니고 이 일이 있는 겁니다. 이거 하나가 말이 있는 게 아니고 말이 진실한 게 아니고 실제는 그냥 요거 하나가 있을 뿐이죠. 요거 하나, 이일 하나가 있을 뿐이지. 이일 하나가 있는데, 이제 이거는 뭐가 아닙니다. 아무 뭐가 아닌데, 아무 뭐가 아닌 여기서 이제 또, 온갖 이렇게 분별 망상을 하는 건데, 분별 망상을 해도 이제 분별 망상이 없죠. 왜냐면 언제든지 뭐 똑같이 그냥 이거 하나니까. 하여튼 요거, 여기에 이거 이일 하나가 이렇게 한번 분명해져야 돼요. 요거는 이제 한번 자기가 지금까지 분별했던 그 습관, 그 버릇에서 한번 벗어나는 그런 경험을 해봐야 뭘 가지고 이거라고 하는가 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고 그전에는 뭐 모르죠 이게. 하여튼 이게 한번 와닿고 이게 분명해져야 이제 뭐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여튼 요 일이죠. 이일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이거 하나가 있어서 이제 여기서 막 이러쿵저러쿵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뭐든지 다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뭐 자성이다 뭐 이렇게 이름을 또 붙였는데 그 자성, 본성, 뭐 불성 이렇게 막 이름을 여기다 붙이는 건데 그건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가 분별해서 아는 거를 모습이 있다고 해서 상이라고 그러고 분별할 수 없는 이거를 모습이 없다고 해서 성이라고 이름을 그래. 이름은 항상 보면 상대적인 거예요. 이렇게 분별해서 붙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자성이라는 것도 이제 이렇게 상대적으로 붙인 이름이고 자성이라는 뭐가 있는 게 아니라 분별 아닌 분별의 분별 우리가 분별 속에서 살고 있지만은 분별 아닌 이것이 이렇게 한번 드러나야 이걸 이제 이걸 그렇게 방편으로 뭐 자성 불성 그렇게 하는구나 이제 그렇게 뭐 이제 이해가 되죠. 여튼 이 분별 아니고 분별할 수 없는 이것 하나가 요게 어쨌든 요게 한번 이렇게 여기에 이것뿐입니다. 막뭐 어떻게 개합해야 된다 이런 말도 이게. 또 분별이니까 안 맞아요. 그냥 요일 하나가 있을 뿐이다. 이일 하나가 있을 뿐이다. 이거 하나가 있을 뿐인데, 근데 여기 있으면 뭐 아무 뭐 없고,
근데 이제 여기 있으면서도 또 이제 막 분별심이 작동을 해서 그리 끌려가 버리면은 또뭐 온갖 망상이 있는 거고. 온갖 망상이 있더라도 또 이게 이렇게 분명하게 되면 이건 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고. 하여간 이것이 분명히 저에 대해. 지금 뭐 요일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요거 하나가 있어서 보는 것도 이거고, 듣는 것도 이거고, 생각하는 것도 이거고, 움직이는 것도 이거고, 말하는 것도 이거고, 전부 요일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요거 하나가. 요거가 하여튼 여기에 한번 이렇게 딱 맞아 떨어져야 이제 어떻게 뭘 어떻게 하더라도 그뭐 이런저런 일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뭐늘 이건 뭐뭐 뭐 이렇게 차별이 없으니까 여기는 그냥 요일 하나가 있을 뿐이다.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것이 여기에 한번 딱 맞아 떨어져 버리면은 뭐 이제 생각을 해도 생각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자성이다. 뭐 이름을 막 그려 붙이는 겁니다. 자성을 깨달으면 중생이 바로 부처요. 자성이 어두우면 부처가 중생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 딱 들어맞으면 뭐 아무 뭐랄까 할게 없이 뭐 언제든지 똑같이 그냥 이 일일 뿐인 거고. 언제 이게 이제 희미하고 어둡게 돼가지고 그러면은 뭐 전부 분별밖에 없거든요. 요거는 여기에는 아무런 차별, 분별 어떤 그런 그 경계가 없습니다. 그냥 이거죠. 경계라고 어떻다라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여기는 경계가 없어. 뭐가 없다 이 말입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다 그렇게 말을 하듯이 뭐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가 아니니까. 여기는 뭐라고 할게 없죠. 근데 여기서 쪽 덜그만큼이라도 탁 어긋나게 되면은 뭐가 딱 온갖 게다 차별이 되고 분별이 되고 막 경계가 확 펼쳐져 버리니까 이제 뭐 그건 다 망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성이 어둡다는 게 여기서 여기에 딱 들어맞는 거는 뭐 틈없이 딱 들어맞는 건 하나뿐인 거고. 여기서 이제 어긋나는 거는 막털 것만큼 어긋날 수도 있고 막 많이 어긋날 수도 어쨌든 어긋나 버리면은 뭐 온갖 망상이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일 하나가 있던가 이게 명백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어긋나서 온갖 차별 차이가 펼쳐지든지 그냥 요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똑같이 살아가는데 요것이 이렇게 딱 분명하면은 뭐 항상 똑같죠. 뭐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늘 있는 일이 항상 있고 뭐 다른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분명하지가 않으면은 이제 뭐가 있습니다. 뭐 내가 있고 남이 있고 뭐 안이 있고 바깥이 있고 이제 뭐 마음이 있고 몸이 있고 막다 차별이 생겨가지고 다 달라져 버리고 이제 이게 한번 딱 들어맞아서 이게 분명하게 되면은. 여기는 그냥 이게 언제든지 이한개 일이 있을 뿐이죠. 언제나 이 하나 일이 있을 뿐이지. 뭐 이거다 저거다 뭐 어떻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경우에 똑같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똑같이 이한개 일이 있을 뿐이니까 그러니까 늘 여유하다. 뭐 그렇게밖에는 말할 수가 없죠. 자성을 깨달으면 중생이 바로 부처요. 자성이 어두우면 부처가 곧 중생이다. 그러니까 중생이라 부처라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자기가 여기에 밝으면 부처고 여기 어두우면 중생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자성이 평등하면 중생이고 부처요. 자성이 삿대고 삐뚤어지면 부처가 곧 중생. 자성이 평등하다는 것은 이게 분명하면 늘 똑같거든. 평등하다는 것은 여유하다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똑같다, 항상. 달라질 게 없다, 이겁니다. 똑같으니까 늘 여유하다, 평등하다. 늘 똑같으면은 이제 이걸 뭐, 이제 부처라는 거고. 늘, 이 평등한, 늘 똑같은 이것이 이렇게 밝지가 못하면은 온갖 게 차별이 생겨버리니까. 그거면 이제 중생이라고 그러는 거고. 이름을 막 그래 붙이는 겁니다. 하여간 요 일이 하나가 있다 하는 것은
자기가 여기 한번 딱 들어맞아 보면은, 이게 이제 온이 우주의 근본이고, 여기서 우리가 뭐 온갖 그런 감정, 기분, 느낌, 보고 듣고 하는 모든 일이 여기 이 하나의 일이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요한개 일이다 하는 사실은 저절로 이렇게 아주 분명해지니까 모든 일이 다만 요한개 일이다. 여기서 뭐 이걸 벗어나는 일은 없어요. 기분이 뭐 아주 들떠 있다 할 때도 여기서 그런 이제 들떠 있는 기분을 따라가 버리니까 이제 들떠 있는 게 따로 있는 것처럼 착각이 되는 거고, 기분이 뭐 이렇게 착 가라앉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예, 뭐 우울하다고 우울이라는 그 기분을 따라가 버리니까 그게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여기서 그, 다 여기서 그런 이제 망상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게 분명하면은 그렇게 뭐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그런 게 없어요. 이게 늘 평등하다고 하는 겁니다. 늘 똑같아. 그냥 이 일이 있을 뿐이라고, 일 하나가. 언제든지 똑같은 겁니다. 뭐 크게 뭐 감정의 기복 같은 것도 없고 뭐 그런 게 없어요. 늘 똑같아. 그냥 군인이 일 하나가 있을 뿐이지.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확실하지 않으면 이제 그런 감정의 기복을 우리가 하루에도 막 수십 번을 겪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가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 속아서 따라가 버리니까 이게 확실치 못하니까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평등하면은 이거 부처고, 이게 삿대하고 삐뚤어졌다 이 말은 뭐 그냥 그 이걸 놓쳐버리고 따라가 버리니까 그뭐 그런 이제 중생이다. 하여튼 요이 일이 하나가 있는 거죠. 딴거 없습니다. 요거 하나가 있는데 여기는 나라고 할게 없어요. 여기서 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는 이게 하나가 있을 뿐인데 여기서 내가 듣고 하는 그런 생각이 탁 일어나니까 이제 그게 이제 끄달려 가 버리는 겁니다. 실제는 이게 하나가 있을 뿐인데 실제는 언제든지 이 일인데 한 생각이 탁 일어나면 고막 그걸 따라가 버리니까 문제야 그게. 따라가 버리면 뭐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이 이게 분명하면 뭐 말로는 그냥 내가 듣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는 나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일을 하는 것일 뿐이죠. 말이야 뭐 얼마든지 뭐 무슨 말이든지 다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이름이 진실한 건 아니고 모든 이름이 요 하나의 일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스피커에서 뭐 말소리가 나오고 음악 소리가 나오는데 실제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 스피커 그 천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진동하고 있을 뿐이지 그건 아무 뭐가 없죠 거기는. 비유를 하자면은 말이에요. 스피커를 이루고 있는 그막 천, 되게 뭐 그게 천으로 돼 있는데 천에다 기름을 먹인 거죠. 그게 이렇게 진동하고 있는 것이 뭐 아무 뭐가 없잖아 거기는. 예. 근데도 온갖 말이 다 나오고 온갖 소리가 다 나오죠. 근데 우리는 그걸 이제 말 따라가고 소리를 따라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근본은 놓치고 말단을 따라간다고 하는 겁니다. 근본은 단지 이 하나인데 이한개 일이 언제든지 이 하나의 근본이 이렇게 있을 뿐인데 이 근본이 발제가 못하면은 이제 뭐 말단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근본이 어두우니까 자꾸 뭐 말단을 따라가는 거죠. 근데 근본이 딱 밝아서 근본이 분명하면은 너는 그냥 이거 하나뿐입니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말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있는 거죠. 무슨 생각을 하더라도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이게 있는 거지 이거 하나가. 이한개 근본이 근원이 항상 이렇게 변함없이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진여는 진실은 여여하다 해서 그걸 진여라고 그러는 거거든. 진실은 똑같다 이겁니다. 늘 변함이 없이 똑같다. 이게 여여하다고 하는 거거든. 하여간 지금 요일 하나가 있다. 요일 하나가 있을 뿐이다. 여기에 생각이 들어와서 한 생각이 다 일어나면 바로 망상 세계가 돼버려요.
진실은 이거죠. 일을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다만 이거 하나 있을 뿐인데, 시한 생각이 탁 끄달려가 버리면은 바로 망상 세계입니다. 전부가 다 온갖 게다 온갖 세계가 다 생기 버리니까. 요 한 개 진실이 있을 뿐입니다. 요게 이제 한번 이게 요게 한번 딱 보면 요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계압이라고 하는 거거든. 요게 딱 맞아 떨어져 버리면은 뭐가 없어. 그냥 이것이 뭐 항상 일을 안 하지요. 이게 뭐 이런저런 일이 없습니다. 하여튼 요게 이제 그 근본 뭐 근원 밑바탕 뭐뭐뭐 뭐, 뭐. 이렇게 이제 이거 여기 여기서 끝나면 이제 말단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분별 차별 세계가 펼쳐지는 건 말단이고, 근본에서는 그냥 뭐 똑같습니다. 이건 뭐늘 이한계일이 언제든지 있어서 다른 일은 없죠. 그대들의 마음이 삐뚤고 굽어 있다면은 부처가 중생 속에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한게 마음인데, 마음은 하나뿐이단 말이에요. 한게 마음인데 이렇게 분별을 해버리면 망상이야기가 펼쳐지는 거고 이 말입니다. 한순간 평등하고 거두면 중생이 부처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딱 분명해지면은 사람은 똑같고 그 마음도 똑같은데, 근데 이런 망상이 없고 진실이 이제 실상이 딱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진실인 실상이 하는 요놈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뭐 때와 장소가 시간이 흘러가고 해도 이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건 뭐 똑같죠, 항상. 근데 망상은 뭐냐면은 시시각각 달라지는 거죠. 이게 시시각각 달라지는 게 망상. 그래서 이제 교리적으로 그걸 생멸문이라고 그래요. 이걸 진여문이라고 그러고. 일심이문을 얘기하잖아요. 한계 마음 속에 진여문이 있고 생멸문이 있다. 생멸이 있고 진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생멸이라는 것은 계속 바뀌는 거, 달라지는 거. 이거는 뭐 달라질 수가 없는 거거든. 이게. 달라질 수가 없는 거는 딱 요거 하나고, 다 달라지고 바뀌는 거는 이제 뭐 끝도 없이 만초 그거는 계속 생겼다가 사라지니까 끝이 없지 이거는. 계속 새롭게 생기고 없어지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하니까, 진실은 이거 하나고 망상은 끝이 없는 겁니다. 이건 요 일이 하나 있을 뿐입니다. 그대들 마음이 삐뚤고 굽어 있다면은 부처가 중생 속에 있는 것이고 하는 게 이제 부처가 중생 끝 속에 숨겨져서 보면 나타나지 않고 이 말이에요. 한순간 평등하고 거두면 중생이 부처가 되는 거다. 중생이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중생 세계 그대로가 부처다. 부처의 세계가 된다. 중생 세계 그대로가 부처의 세계가 되는 겁니다. 중생 세계를 없애고 부처 세계가 생기는 게 아니라 마음은 하나뿐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 망상 속에서 막 분별 헤매고 있으면은, 분별 헤매고 있으면 그건 뭐 중생 세계고. 근데 이게 툭 하고 이 진실이 뚝 이렇게 드러나면은 여전히 분별하고 뭐 보고 듣고 생각하고 다 하는데, 이제는 항상 변함없이 그냥 이일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요거 하나가. 언제든지 뭐 그냥 이일 하나가 있을 뿐이요. 그러니까 뭐 부처 이제 뭐 상대적으로, 중생에 상대적으로 부처라고 하는 건데, 부처라 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이거 하나가 있을 뿐이지. 늘 똑같습니다. 늘 똑같을 뿐이지, 뭐 부처란 이름도 사실은 말할 수도 없죠. 이제 부처란 이름은 중생이란 이름의 상대에서 붙인 이름일 뿐이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하여튼 요일 하나가 언제든지. 나의 마음에 본래 부처가 있으니 나의 부처가 참된 부처다. 그건 우리는 부처가 뭐 밖에 따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또 꿇어 엎드려 가지고 부처님 가고 부처님 어디 있는 거 따로 있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방편의 말입니다.
아니, 내 마음속에 부처가, 마음이 부처다 그래. 마음이 부처지. 그 마음밖에 무슨 부처가 또 있겠느냐? 우리가 이제 불상이라든지 뭐 불화라든지 이런 거를 방편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이제 뭐 엎드려서 절을 하고 뭐 부처님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방편이에요, 방편. 방편인데 방편은 그 작을수록 좋고 없을수록 좋습니다. 방편이 많은 건 좋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불교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방편이 자꾸 많아져가지고 요즘 뭐 너무너무 많아, 방편이. 꾸며놓은 방편들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방편에 가려가지고 그 진실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죠, 사실은. 마음이 곧 부처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방편을 쓴 건데, 불상이니 불화니 하는 거를. 근데 오히려 그걸 너무 막 그 꾸미는데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그 부처가 따로 있고 보살이 따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다 착각을 해버리니까, 이게 이제 방편이 오히려 본질을 흐리는 그런, 손가락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다를 다 가리버리는 거예요. 그 이제 걸거리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불교도 이런 이제 뭐 그런 어쨌든 부작용 방편이라는 게 이제 약이라고 그랬는데 약은 항상 부작용이거든요. 부작용이 있으면은 그걸 고쳐야 돼. 뜯어 고쳐가지고 이제 뭔가 좀더 본질적으로 더 효과적인 적인 그런 불교로 거듭나야 됩니다. 자꾸 그 옛날식으로만 그렇게 있으니까 이제는 사실. 이제 불교에서 가지고 이제 종교 개혁이라고 할 만한 게이 선입니다. 선. 불림문자 한게 그게 종교 개혁이에요. 하도 그전에는 막 문자로 가지고 너무 방편을 많이 써가 거기 막그 문자에 가려 가지고 깨달음을 얻지를 못한 상황이 되니까 문자를 치워라. 문자만 치운 게 아니고 이제 장엄물 이런 거. 애초에 선종에서는 이런 상징물 이런 것도 이렇게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법당 하나가 있었지, 법당. 법상 놓고 설법하고 이렇게 했지. 그게 이제 일종의 종교개혁입니다, 그게. 기독교도 뭐 종교개혁이 있었지만은, 불교에서 거기 선이 종교개혁이에요. 근본으로 돌아가자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근본은 마음의 부처야. 마음, 어쨌든 이 마음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진실. 사람은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는데, 몸이야 뭐, 문제가 안 되고, 마음이 그 근본이죠. 왜냐하면 마음이 있으니까 몸도 살아있는 겁니다. 마음이 없으면 몸은 어떻게 됩니까? 썩어서 사라집니다. 살아있질 못해요, 이렇게. 이게 마음이 더 근본입니다. 마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몸이 이렇게 살아있는 거지. 마음이 죽어버리면 몸이 어떻게 됩니까? 썩어버립니다. 이게 작동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음이 더 근본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은 마음인데, 그 마음을 깨달으면 돼. 우리가 그러면 더 이상 뭐 비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몸처럼 어떤 물건이 아니고 이게 이제 하여튼 우리가 뭐라고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직접 한번 딱 한번 이제 깨달음이 있을 뿐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분별해서 뭘 안다 하는 거하고 깨닫는다는 것은 말이 뜻이 전혀 다른 거예요. 분별해서 아는 것은 머리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깨달음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깨달을 때는 온 우주가 동시에 깨닫는다. 옛날에 누가 그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맞아.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 분별심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실이 그냥 탁 근본이 근본적인 진실이 이렇게 딱 드러나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음 속에는 주관 객관이 없단 말이야. 내가 깨닫는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깨달음에는 나라고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 깨달음이란 말조차도 결국 방편의 말입니다. 뭐가 없어. 그냥 이 진실이 이렇게 딱 드러나 버리는 거니까. 이 진실 하나가 이게 이 일이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 딱 드러나서, 그럼 이제 만 가지 일이 뭐 온갖 게 전부가 여기서 말미암는 겁니다. 에? 바람이 부는 게 여기서 부는 겁니다. 이게 아니면 바람이 어떻게 불겠습니까? 불 수가 없어요. 빗방울이 떨어지고 해가 빛나는 게다 여기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니면은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온 세상의 모든 일이 여기서 이게 근본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게 이제 일이 이렇게 하면 턱 이게 이렇게 턱그 밝아지는 거거든. 이게 보면 이게 이제 깨달음 말을 해서 깨달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방편으로.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내 마음 갈때 자기 감정이나 기분이나 생각 그렇게 보통 그건 자기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분별심이 자기 마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마음 위에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에 불과한 겁니다. 한개 경계입니다. 응? 생각, 기분, 느낌, 감정 이런 것들은 마음 위에 나타나는 하나의 경계, 하나의 색깔이라 색깔. 하나의 물결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마음 자체에는 그런 게 없어요. 이 자체에는 어떤 뭐 그런 게 없다고 아무 뭐 뭐라고 할게. 그냥 이것뿐이지. 그냥 이 일일 뿐이지. 뭐 어떤 거다, 뭐다 이런 거는 없단 말입니다. 이게 하여튼 이것이 이게 한번 이렇게 분명하게 돼봐야 되는 겁니다. 나의 마음에 본래 부처가 있으니 나의 부처가 참된 부처다. 이 마음이 곧 부처다 이 말입니다. 뭐 다른 부처는 없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온 우주의 근본이기 때문에 이제 뭐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바로 마음이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우리 불교에서는 그런 얘기하잖아. 일체 유심조라 말을 하잖아. 일체 모든 것은 오직 마음 하나가 만든다 이 말이니까 그 마음이 창조주죠. 기독교 사는 말하고 뜻은 똑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 만들어져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다 나오는 거지 딴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온 세상의 모든 일은 다만 이한개 일이고, 하여튼 요것은 이제 그런데 이 마음이 창조주다 하는 이 하여튼 뭐이 이제 막 방편의 말인데 어쨌든 이건 어떤 객관적인 게 아닙니다. 주관이라 할 수도 없고 뭐 주관 객관 이렇게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것 하나가 유일하게 깨어 있고 살아 있고 여기서 세상 모든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냥 요일이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요일 하나가. 이거는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 우리의 근본은 요거 하나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뭐 하여튼 뭐 가디리 발생하니까 근원은 요거 하나고 요일 하나고 요 근원이 얼마나 철저하게 얼마나 밑바닥까지 얼마나 확실하게 딱 이렇게 분명해지느냐? 이제 딱다 드러나서 그만 더 이상 남아있는 게 없느냐? 이제 그거죠. 공부라는 게. 이게 철저하게 확실해지면 뭐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고. 이게 분명하지 못하면 이제 뭐가 있어. 자꾸 차별 세계가 있다. 뭐가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뭐 깊은 게 있고 얕은 게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일이 따로 있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요일 하나입니다. 나에게 부처의 마음이 없다면 어느 곳에서 부처를 찾겠느냐? 마음이 없다면 부처가 어디 있겠어요?
마음이 없다면 거기 살아있는 사람도 아니고 죽은 사람인데 뭐 부처니 뭐 중생이니 할게 이거 있을 수가 없죠. 이게. 하여튼 뭐 이런 말 자체가 그냥 가정법입니다. 여기서 다 일어나는 건데 이게 없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없다라는 말 자체가 여기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마음이 없다면 하는 것은 가정법이야. 가정법이라는 게 뭐냐? 상상이야, 상상. 실제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실제는 여기서 마음이 없다면 하고 그렇게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예. 실제는 그냥 이것뿐인데, 실제는 이것뿐인데 여기서 마음이 없다면 그런 이제 상상을 하는 거지. 하여튼 이 일이 하나가 이제 이일 하나가 있을 뿐인데 요게 나에게 부처의 마음이 없다면 어느 곳에 부처를 찾겠느냐. 그대들 스스로의 마음이 곧 부처이니 다시 여우 같은 의심을 하지 마라. 이 마음이 곧 부처다. 이게 다다. 마음은 이렇게 밝게 드러나 있고 살아 있고 뭐든지 이렇게 깨어 있고 뭘 이렇게 분별해서 알기도 하고 뭐 하여튼 모든 것이 여기서 발생하는 겁니다. 바로 이거니까 그뭐 뭐라고 말을 설명을 할 수가 없고 그냥 바로 이거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막확 들어맞아 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바로 이거다 하는 여기서 하면 딱 통해버리면은 뭐 그냥 모든 일이 똑같은 일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안 통하면은 이제 뭐 그대로 뭐 망상하는 그대로 망상하는 거고. 그러니까 말은 이제 마음이다 그렇게 하는데 마음이 뭐냐? 이게 마음이에요. 따로 마음은 없습니다. 이름은 말로는 마음이다 그러는데 마음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마음이라고 이게 뭐다 이렇게 분별되지는 않습니다. 분별되지는 않고 하여튼 여기에 탁 통합해 버리면은 이게 이제 걸림없이 막확다 이렇게 통해 가지고 차별이 없어져 버리는 거지. 그거지. 이게 마음이다 하고 이렇게 마음을 꼭 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죠. 마음은 우리가 여기 마음에 통할 때는 확 통해가지고 그냥 모든 게 걸림없이 여기서 예외가 없이 다 통해버리는 거고 이제 통하지 못하면은 뭐 모르는 거고 이게 마음이라고 뭐 이렇게 꼭 집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마음은 어떤 물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허공에다가 비유를 하는 거예요. 허공이란 게 우주에 끝도 없이 펼쳐지는 허공 아닙니까? 그러니까 허공이라는 비유를 여기다가 이제 드는 겁니다. 하여튼 이게 이제 여기에 이게 얼마나 이렇게 분명하냐? 이게 분명하지 못하면 뭐 이런저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막 끄달리는 거고 이게 분명하면은 항상 늘 있는 일이 항상 있을 뿐인 거고 뭐 다른 일이 없죠. 또뭐 어딜 가든지 자기가 망상을 아무리 하더라도 턱 망상에서 깨어나고 보면은 여전히 그냥 이 일이 하나가 있는데 스스로가 이걸 잃어버리고 망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항상 그래요, 항상. 그러니까 말단으로 쫓아가면은 수도 없이 온갖 일들이 있지만 근원으로 돌아오면은 하나뿐인 겁니다. 그래서 일심법이라 그러고. 뭐 어쨌든 둘이 없는 하나다 이제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일불성 하여튼 일이란 글자를 많이 쓰죠. 그게 하나다 하는 게. 근본으로 돌아오면 뭐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럼 이런저런 둘, 셋, 넷 잃어버리면 그건 이제 말단입니다. 망상이. 근원은 요거 하나뿐인 거고. 둘, 셋, 넷, 이렇게, 뭐,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이래버리면 다 말단이 되는 겁니다.
그대들 스스로의 마음이 부처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본래 이 한계 마음이고, 본래 이 한계 진실이고, 이 한계 부처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스스로가 하여튼 늘 하는 말이잖아. 중생이 자기의 진실을 잃어버리고 삶으로 쫓아간다. 아, 그렇게 그냥 분별망상 따라가 버리니까. 그게 이제 문제죠. 그게. 그러니까 그대들 스스로 마음이 바로 부처다. 하여튼 이거 이외에 딴 부처는 없다. 그럼 왜 그러느냐? 부처라는 것도 우리가 만드는 이름입니다. 부처든 뭐 중생이든 뭐 삼라만상 하늘이고 땅이고 뭐 간에 여기서 그렇게 분별하고 보고 듣고 온갖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일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벗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마음을 거울에다 비유하는데 이 우주 전체를 비출 수 있는 큰 거울이 있으면 그게 바로 마음이에요. 이 우주 전체를 이렇게 비추어내는 무한히 큰 거울이 있다면 그게 바로 마음이야. 근데 마음이라는 거울에는 유리가 없습니다. 분별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냥 비추어낼 뿐이지. 온 세상 일을 이렇게 드러낼 뿐이지. 이게 우리가 지금 세 속에서 쓰는 거울에는 그게 있잖아요. 유리가 있잖아요. 뭐 유리 거울이든 청동 거울 같으면 청동이 있는 거고, 뭐 알미늄 거울 같으면 알미늄이 있는 거고, 어떤 뭐 예? 스테인리스 거울 같으면 스테인리스가 있는 거 뭐가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같은 거 타다 보면 그 앞에 스테인리스 거울이 많이 있습니다. 환하게 다 비춰지죠. 근데 뭐가 있는데 마음이라는 거울에는 뭐가 없어. 그런 물건이 없는데 모든 건다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비추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건데 이제 거울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방편으로 비유를 드는 거고, 하여튼 요게 분명해져야 된다. 이한 개, 이 일이다 이겁니다. 요건데 이게 이렇게 명백하고 분명한 사실인데 이게 이렇게 분명해져야 되지. 그외 말들은 다 이제 방편의 말이고 비유적인 말들입니다. 이 법은 이거 자체는 사실은 객관적인 어떤 사물이 아니기 때문에 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말을 한다면 비유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고, 비유적으로 뭐 우화적으로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전의 말이 전부 비유나 우화를 쓰고 있거든. 이거는 그냥 직접적으로는 우리가 바로 이거죠. 직접적으로는 바로 이거지. 누구든지에게 바로 이일 하나가 있을 뿐이지. 직접적으로는 다른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냥 이일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이거일 뿐이죠. 직접적으로는 이것뿐인 겁니다. 아무 뭐 다른 게 없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이것뿐인 거고, 이것이 이렇게 이제 명백하지. 하여튼 이게 명백해지면 뭐 아무 일이 없습니다. 아무 뭐라고 할게 없습니다. 이제 깨달으면 이게 직접적으로 이게 분명해야 되지. 비유적으로 우화적으로 이해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그림이죠. 그림. 그림 속의 떡이죠. 쓸데없는 겁니다. 깨달으면 항상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냥 이거밖에 없다는 사실이 이렇게 분명해지는 거지. 이거밖에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지고 분명해지면 아무 뭐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뭐 걸릴 게 아무것도 없죠. 이게 직접적으로는 그냥 이것뿐인 거고, 그럼 아무것도 없어. 이게 그러니까 후공과 같습니다. 후공과 같다. 깨달음이라는 게 아무 뭐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마음이랄 것도 없고, 깨달음이랄 것도 없고, 뭐 나랄 것도 없고, 뭐 법이랄 것도 없고, 불성이랄 것도 없고, 아무 그런 게 없습니다. 이름 붙일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게 생생하게 밝게 살아 있고 밝게 이렇게 드러나 있을 뿐이지, 무라고 할건 없죠. 여기는. 이게 밝게 생생하게 명백히 이렇게 살아있고 드러나 있을 뿐이지 뭐라고 할건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직접적으로 이게 명백해져서 이게 생생하고 힘이 탁
이렇게. 그러면 이제 힘이 딱 이렇게 힘이 있게 되죠. 법의 힘이라는 게 이제 이런 걸 가리키는 겁니다. 힘이 딱 있게 된다고. 이제 힘이 있으면은 이제 자유롭고 걸림이 없고 뭐 망상에 속지 않게 되죠. 이 힘이 없으면은 꼬마 따라가 버려요. 망상에 따라가 버리죠. 공부는 하여튼 이게 이렇게 명백하고 이게 분명해서 힘을 한번 탁 얻어야 되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뭐 아무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없는 게 그냥 명백하지. 그냥 늘 있는 일이 항상 있죠. 뭐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거지. 이게 하여튼 한번 힘을 한번 딱 이겁니다. 밖에는 만들어 세울 한 물건도 없고 모두가 본래 마음이 온갖 종류의 법을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 한계일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근본이란 말이야. 밖에는 바깥이라는 게 없습니다. 밖에는 만들어 세울 한 물건도 없고 모두가 본래 마음이 온갖 종류의 법을 만드는 거다. 만법이라, 만법. 삼라만상을 우리 불교에서는 만법이라 하거든. 모든 걸 여기서 다 만든다. 이걸 벗어나는 게 없다. 이게. 마음이 온갖 종류의 법을 만든다. 이게 뭐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거거든. 여기서 벗어나는 건 없다. 하여튼, 이 어떠한 뭐가 아니고, 이렇게 한번 딱 들어맞게 되면은 걸림이 없고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데 명백하단 말이에요. 이게 명백해지죠. 이게.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 한번 딱 들어맞아서 이게 뭐 이제 뭐 이런저런 일이 없는 거 이겁니다. 뭐 다른 건 없어요. 요게 한번 분명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경전에서 말했다. 마음이 생기면 온갖 법이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면 온갖 법도 사라진다. 이거는 경전의 구절 아니고 대승기실론에 나오는 구절인데, 마음이 생기면 온갖 법이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면 온갖 법도 사라진다. 마음은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생길 수도 없고 이 말은 그런 뜻은 아니고, 마음 이제 이건 하나의 방편의 말이죠. 마음은 우리가 반신기에서 말하듯이 불생불멸입니다. 생길 수도 없고 사라질 수도 없어요. 그냥 늘 한결같은데 이제 마음에서 분별 쪽으로 가면은 우리가 분별을 마음에는 양면이 있거든. 분별 없는 면이 있고 분별하는 면이 있고. 그러니까 분별하는 면으로 보면은 온갖 세상 모든 일이 다 있고 분별 없는 면으로 보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게 마음은 생기고 사라지고 갈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불생불멸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면이 항상 있어. 마음에는 그 이제 진념은 생멸문, 공과 색 이렇게 해요. 공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색은 색만 있는 게 아니라 색, 수상, 행식 해가지고 온갖 일이 다 있고. 이 마음에는 그런 양면이 항상 있거든. 그러니까 모든 걸 분별하는데 근데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또 온갖 걸 분별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마음이 생기면 온갖 법이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면 온갖 법도 사라진다. 마음 자체는 생기고 사라지고 가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마음에는 이런 양면이 있다. 모든 법이 이렇게 모든 법이 분별되고 차별되는 것. 그건 아무리 분별되고 차별돼도 역시 분별이 아니고 차별이 아닌 한게 마음이다. 이런 양면이 있죠.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거울이나 뭐 수정 구슬 이런 데 비유를 하잖아요. 그 거울을 보면은 분명히 한개텅빈 거울인데 안에 온갖 모습이 다 나타나죠. 온갖 모습이 다 나타나도
아무것도 안에는 텅빈한게 거울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거울에다 비유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특징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거울 보면은 거울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거울에 온갖 모습이 다 나타나잖아. 예. 근데 거울 안에 뭐 아무것도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면서 모든 게 나타나고, 모든 게 나타나면서도 아무것도 없는, 이제 그게 이제 거울인데, 이 마음이 이제 그런 면이 좀, 그런 면이 있죠. 우리가 중생은 아무것도 없는 거 그건 모르고, 그건 깨닫지 못하고, 온갖 게 나타나 있는 이것만 따라가니까, 이게 이제 중생인 겁니다. 막 분별만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마음의 근본을 깨달으면 이제 공을 깨닫는다고 하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무것도 없네 하고 이제 되는 건데,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뭐 눈앞에 세상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 그대로 있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정도 있고 생각도 있고 느낌도 있고 육체도 있고 뭐다 있습니다. 뭐 깨달았다고 해서 무슨 뭐 감각 기관이 마비되는 것도 아니고 감정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깨달은 사람도 슬플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고 울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고. 왜? 마음이란 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 온갖 게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게 안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겁니다. 항상 텅 비고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게 이제 안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끄달릴 수 있는 힘. 번뇌라고 하는 것은 끄달림이거든요. 번뇌를 한자로 쓸 때는 얽힐 전자로 씁니다. 얽히다 하는 그 전, 한자로 그 전이라는 글자인데 얽음에다 이런 뜻이야. 얽음해졌다는 것은 거기에 얽매여 있다 이 말이거든. 그게 번뇌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눈에 보고 귀에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거기에 얽매여 있느냐, 거기서 자유로우냐, 그 문제가. 그래서 이제 해탈이냐 번뇌냐 이런 문제거든. 그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런 느끼고 하는 이게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누구든지 여기 그건 다 있지. 근데 거기에 매여 있느냐, 거기서부터 자유로우냐, 그냥 이제 그 문제일 뿐이에요. 그 문제. 해탈이냐 번뇌냐, 해탈이냐 번뇌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지. 해탈은 벗어나 있는 거고 번뇌는 매여 있는 거고. 하여튼 여기에 이제 자기가 여기 딱 한번 이렇게 개합을 하면 온갖 법이 사라진다고 하듯이 그게 아무 일이 없어.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일도 없고 뭐 그냥 뭐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있질 않으니까 여기는 뭐라고 할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 이게 한번 딱 이렇게 분명해지면은 뭐 여전히 이제 분별 속에 살면서도 분별에 끌려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다 발을 딱 딛고 있을 수 있으면은 분별 속에 살아도 거기에 매이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 말을 하자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제 말은 그런 거고 실제로는 자기가 어떤 여기 한번 딱 들어맞아서 이게 분명해지면은 아마 뭐 풀려나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일도 없고 그냥 텅빈거 같고 그렇죠. 마음이 텅빈거 같고 뭐 아무 일이 없는 거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도 텅빈 허공 속을 바람이 지나가듯이 그냥 지나가 버려요. 다 지나가 버리고 뭐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에서 말했다. 마음이 생기면 온갖 법이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면 온갖.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자기가 하여튼 이 안목이 없으면은 아, 마음이란 게 생겼다가 사라졌다 그렇게 하는구나 말을 따라가면 그렇게 되는데 마음은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거울과 같다니까. 거울이 뭐
생겼다가 사라졌다 그렇게 합니까? 거울에 비출 거울에 무엇이 비칠 때는 거울이 생긴 거, 거울에 아무것도 안 비치면 거울이 사라지고 그렇게 합니까? 거울은 맨날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마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인 한은 이거는 뭐 항상 그대로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불생불멸이라 그러죠. 이렇게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늘 그대로인데, 문제는 이제 분별을 따라가 버리면은 온갖 분별되는 면이 있고, 그럼 뭐 온갖 분별되는 게 있으면 그게 이제 온갖 법이 생기는 거 마찬가지고, 또 이제 이게 분명하면은 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으면 온갖 법이 사라지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말 뜻이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경전이나 논서의 말들도 이게 이제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면 이게 안 맞습니다. 대체적으로 이게 자기가 공부를 해서 이제 여기에 개합을 하고 공부가 더 깊어지고 하면은 아 저게 저런 말이구나 하고 이제 말과 실제 뜻이 이게 그러니까 그 말만 보고 이렇게 마음이 생기고 사라지는 건가? 마음이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게 아닙니다. 늘 우리가 마음을 진여라 그래. 진여. 마음의 본바탕이 진여인데 그거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가 요일 하나가 요것만 어쨌든 한번 이게 분별할 수 없고 뭐라고 할수 없지만은 딱 요거 하나가 있을 뿐이거든. 이거 하나가 요거 하나가 있을 뿐인 요것만 한번 딱 분명해져 버리면은 뭐 이제 일 없습니다. 이것만 딱 분명해져 버리면 일이 없죠. 이제 요것이 분명하냐 하여튼 요기만 한번 딱 들어맞으면 돼. 그럼 막 이런 말들이 이제 다 그냥 방편의 말들이 말에 불과한 것이고 진실은 이제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명백하게 명백한 거죠. 명백해서 뭐 언제든지 아무 일이 없으면서도 뭐 온갖 일이 다 있고 온갖 일이 다 있으면서도 아무 일이 없는 이제 이런 진실이 이렇게 딱 드러나는 겁니다. 일 하나입니다. 요거 하나. 일 하나 있을 뿐이죠.